안녕하세요. 국회 담임 원장선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은 눈물샘이 눈 위에 부분하고 부비동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눈이라고 하는 이 수정체를 윤활하게 해주는 눈물들이 이렇게 순환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각한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눈물도 넣고 인공눈물이죠. 이걸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이라든지 컴퓨터 매체를 원체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을 깜빡거리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1분에 눈이 최소한 3번이나 4번 정도는 깜빡거려야지 되는데 이 눈을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눈물이라고 하는 그 윤활유를 만들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보다 이렇게 소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구건조증이 가벼운 경우에는 그랬다 안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로 내가 눈을 너무 많이 뜨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매체라든지 일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눈을 감고 눈물이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눈이 부시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눈이 부신 것은 안구건조증하고 좀 다르고요. 눈이 부신 것은 안에 망막 쪽에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 망막 변성이라든지 다른 황반 변성이라든지 안구 안쪽에 있는 많은 질환들은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긴 제가 좀 지식이 너무 짧고요. 일단은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눈을 너무 깜빡거리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말라버린다. 그래서 눈알이 뻑뻑하고 까끌까끌하고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단은 이 핸드폰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실 때 다음은 1분이라도 눈을 자주 감고 있어야지 됩니다. 잠을 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야지만이 눈물을 좀 보호할 수가 있고요. 눈물이 순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눈을 너무 혹사하다가 보니까 오래돼 버리면 물론 망막 변성이 이런 거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이렇게 오긴 하는데 심하게 되면 눈이 시리고 부신 느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치료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다른 것도 검사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안구건조증이고 눈물이 눈이 까끌하고 눈알이 모래 굴러가듯이 끄끄럽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보는 걸 좀 적게 하시고 평상시에 어찌됐건 눈을 좀 감고 있어서 눈물이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눈을 안 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먼저 하셔야지 그 다음부터 이 안구건조증이라는 증상을 그나마 병원에 가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